안녕하세요. 부탁하면 그려주는 혜지쌤입니다. 드디어 북을 10강으로 인사드리네요. 9강에서는 파인애플을 그렸었죠? 이번에는 윤님의 댓글을 참고하여 소재를 정해보았습니다. 북을 10강의 소재는 바로 소라게입니다. 소라게는 실제 대학교에서는 많이 출제되진 않은 소재지만 2017년 신라대 실기대회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소라게는 아니지만 소라게와 비슷한 소재인 랍스타가 서경대와 남서울대에서 나왔었죠. 그러니 미리 준비해둬야겠죠? 소라게는 북을 8강 선인장 소재와 비슷한 느낌으로 채색하면 되는데요. 선인장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 기억하시나요? 묘사보다 전체적으로 구의 양감이 더 잘 느껴지게 할 것. 소라게도 마찬가지예요. 껍질 질감 때문에 묘사만 하다 보면 양감이 깨져 보일 수 있답니다. 그런 실수를 안 하려면 소재를 많이 관찰해야 해요. 소라게의 특징을 관찰해보면 아주 굴곡이 자유분방하고 다양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형태적으로는 많은 원기둥과 원뿔이 결합된 형태죠. 자, 그럼 이런 특징들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리고 어떤 예쁜 색감으로 소라게를 채색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옐로우커에 그레이와 화이트를 섞어서 소라게 등껍질을 초벌해줍니다. 결방형에 맞게 이쁘게 채색해주세요. 또 옐로우 오렌지에 화이트를 섞어 소라게의 몸통과 다리 부분들도 밑톤을 칠해줍니다. 이때 하이라이트가 될 부분들은 살짝씩 남겨가면서 채색해주세요. 그러면 뭔가 물기가 묻어서 반짝반짝한 것처럼 윤광이 돈답니다. 옐로우커에 아이보리 블랙 그리고 그레이를 섞어서 소라게의 어둠을 전체적으로 한 톤 칠해주세요. 등껍질 부분에는 말스 바이올렛과 그레이를 섞어서 어둠을 한 톤 칠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어둠들에는 처음 칠했던 밑톤색의 번트 엄버와 아이보리 블랙을 더 추가하여 채색해주세요. 눈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색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벌써 전체적인 초벌 작업이 끝이 났어요. 이제 소라게 몸통과 다리에 붉은색을 올려줍시다. 참고로 제가 본 사진에서는 소라게의 다리가 베이지 톤으로 별로 붉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소라게를 더 예쁘고 잘 그려 보이게끔 하기 위해 그림에 약간의 양념을 첨가하면 더 좋겠죠? 소라게의 등껍질이 하얗니까 몸통을 쨍한 붉은색으로
채도 대비와 명도 대비를 주는 게 효과적이랍니다. 원래 제가 빨강색은 버밀리언유와 오페라를 섞어서 사용했죠. 그 색은 악교도 고 우선 옐로 오렌지와 오페라를 섞어서 톤을 더 쌓아줍니다. 하이라이트와 가장자리 부분들을 남겨가면서 원래 칠했던 밑톤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채색해주세요. 칠할 때 그냥 칠하기보다 소라게 특유의 울퉁불퉁한 느낌을 살려가면서 칠하면 입체감이 더 쉽게 살아난답니다. 이제 신한 틴트 물감 라벤더와 라일락을 활용하여 등껍질에 이쁜 색감으로 특유의 울퉁불퉁한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중간중간에 점 찍듯이 표현해주세요. 말스 바이올렛과 그레이, 아이보리 블랙을 소량 섞어서 등껍질의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줍니다. 등껍질은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둠이 너무 커지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유의하면서 채색해주세요. 드디어 우리가 레드를 쓸 때 늘 사용했던 버밀리언유와 오페라를 사용할 차례예요. 몸통과 다리 부분에 이 색으로 더 강조해야 할 부분들을 강조해줍니다. 보시면 외곽 다리 부분에는 연하게 표현하고 나와 가까운 몸통과 다리 부분 위주로 진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멀리 있는 건 연하게 표현해야 원근감도 느껴지면서 덩어리도 더 잘 보인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는 남겨가면서 오히려 하이라이트 주변만 더 어둡게 표현해주면 빛받은 부분이 강조되면서 양감도 더 잘 느껴지겠죠? 그리고 번트 시에나의 번트 엄버를 소량 섞어서 다리 부분 틈 사이사이를 어둠으로 메꿔주세요. 살아있는 생물을 먹는다고 하니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소라게는 먹을 수 있는 소재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소재는 어둠이 너무 진해지고 많아지며 맛없게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말벌 작업에서도 어둠을 더 진하게 하는 것보다 디테일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하면 좋겠어요. 소라게의 울퉁불퉁한 질감들을 표현하기 위해 깨끗한 물로 한땀 한땀 붓으로 문질러서 닦아주세요. 물로 닦을 때는 물을 절대 많이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지저분하게 닦이니까 소량으로 문질러서 붓도 수시로 헹궈가면서 닦아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닦고 나니 뭔가 양감이 조금 깨져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강조되는 부분들 빼고는 옐로 오렌지에 오페라를 소량 섞고 물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해서 톤을 살짝 눌러주세요. 마카를 사용해 봅시다. 코피 스케치 마카라는 제품인데요. 웜 1, 웜 3, 웜 5, 웜 7을 사용하여 톤을 눌러줘야 하는 부분, 어둠이 더 필요한 부분, 그리고 소라게 등껍질 질감까지 다 표현해주세요. 코픽 마카를 구매하신다면 꼭 스케치 마카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라데이션이 잘 되고 붓처럼 부드럽게 잘 나오거든요.
소라게 몸통과 다리 부분에 점을 찍어줄게요. 물로 닦은 볼록볼록한 부분들에 실제로 점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적인 느낌과 디테일을 더 살려주기 위해 저희도 점을 찍어줍시다. 웜칠이 더 진하니 진한 색은 더 진하게 강조해야 할 부분들에 사용해주고 그 근처에는 웜 5번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듯이 점 찍어주세요. 색연필을 사용할 차례예요. 소라게의 색이 풍부한 만큼 색연필도 정말 다양하게 사용했어요. 프리즈마 914번과 940과 같이 상아색 또는 베이지색으로 소라게의 털들을 그려주세요. 뒤에 어둠이 있는 쪽에선 이렇게 밝은 색으로 털을 표현해주고 어둠이 없는 하얀 여백 부분은 941번으로 그려주세요. 붉은 껍질이 있는 쪽에는 핑크핑크한 색으로 털을 표현해줍시다. 털들을 묘사하고 938번 흰색으로 조금 더 하얗게 표현해야 하는 털들에 덧칠해 주면 됩니다. 이제 1003번 옐로 오렌지색으로 올록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조금 더 양감이 느껴지게끔 덩어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소라게 눈에도 흰색으로 귤빛이 나는 눈동자를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주변 껍질색이 비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반사광 부분에는 1021번 색과 956번처럼 파스텔 톤의 색감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1083번으로 소라게 외형 정리와 디테일을 더 살려주고 1072번과 1056번 색으로 소라게 등껍질의 어둠을 더 잡아줍시다. 1005번 올리브색으로 소라게의 정말 어두운 부분들의 외형을 조금 더 밝게 풀어주고 922번과 924번으로 붉은 껍질과 수염 부분의 디테일한 노살들을 더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935번 검정색으로 어두운 부분들을 더 잡아주면 색연필은 끝이랍니다. 마지막으로 매트 화이트를 활용하여 하이라이트들을 그리고 블랙으로 어둠을 강조해야 하는 부분들을 콕콕 찍어주면 완성이랍니다. 드디어 소라게 그리기 끝! 혜지쌤의 일기. 나는 오늘 여름 이미지에 어울리는 소라게를 그렸다. 여름은 지나갔지만 날씨는 아직 여름 같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리면 복잡하게 생긴 소라게를 알록달록 반짝반짝 예쁘게 잘 그릴 수 있을까? 우선 소라게를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관찰해 보니 소라게는 붉은색부터 노란색, 모체색, 그리고 경미한 녹색까지 정말 풍부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또 소라게 몸통에는 원뿔과 원기둥 등껍질은 구와 같은 형태로 양감이 아주아주 잘 보이는 소재이다. 심지어 거기에 올록볼록한 껍질 질감까지? 어려울 것 같지만
전체적인 영감이 먼저 나오게 해주고 묘사를 올리니 영감이 무너지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복잡한 자연물이 나와도 이런 순서로 채색하면 쉽게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도 모두 쉽고 예쁘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혜지쌤의 일기 끝.